크림소다 맛쿠키의 스킨 공모전이 개최되었습니다. 쿠모타카 쿠오브넨서 활약하면서 인기도 많은 크림소다 맛쿠키답게 많은 작품들이 응모가 되었는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체리 맛쿠키님의 스킨입니다. 소다제도 관광객 크림소다 맛쿠키. 여름을 맞아 소다제도로 놀러온 크림소다 맛쿠키. 새하얀 원피스에 산호와 불가사리가 장식되어 더욱 상쾌해 보이는데 크림소다 맛쿠키가 만들어낸 파도 덕분에 관광객도 주민도 모두 즐거워. 여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스킨입니다. 새하얀 원피스, 산호와 불가사리 장식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시원시원한 크림소다 이미지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상쾌한 느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가볍고 산뜻한 분위기를 잘 살렸네요. 파도에 먹힌 진리 크림소다 맛 쿠키. 봉인에서 벗어나 온 세상을 거짓으로 덮어버린 섀도우 밀크 쿠키. 쿠키 왕립 아카데미 쿠키들은 재빨리 도망쳐 크림소다 맛 쿠키를 찾아왔는데 하지만 이미 크림소다 맛 쿠키는 섀도우 밀크 쿠키의 거짓에 물들어버린 뒤였다. 부드러움과 상쾌함은 사라진 채 괴로울 정도로 강렬한 탄산 검수를 사용한 크림소다 맛 쿠키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걸까? 섀도우 밀크 쿠키에게 세뇌가 된 크림소다 맛 쿠키입니다. 머리가 진한 파란색이 되고 의상과 눈도 섀도우 밀크 쿠키 스럽게 바뀌었네요. 웃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색이 어두워져서 그런지 섬뜩한 느낌이 듭니다. 검도 머리색처럼 진한 파랗게 되면서 어둠에 잠식된 듯합니다. 출동 매지컬 블루 크림소다 맛 쿠키. 팬케이크 타워에 무슨 일이 생기면 불러주세요. 공격에 처한 누군가를 보면 파도처럼 이 일대를 휩쓸며 나타나는 크림소다 맛 쿠키. 푸른 마법봉을 흔들면 언제든지 널 도와줄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야. 물론 악에게는 강렬한 탄산처럼 가차없다는데 언제나 힘내 크림소다 맛 쿠키. 마법소녀 매지컬 블루가 된 크림소다 맛 쿠키 입니다. 마법소는 역시 트윈테일의 리본이죠. 이런 머리도 잘 어울리면서 크림소다 특유의 상쾌함을 컨셉으로 살리고 있습니다. 악에는 강렬한 탄산처럼 가차없다는 설명이 있는데 마법봉을 물리적으로 사용할 것 같군요. 달과 바다의 노래 크림소다 맛 쿠키. 바닷속에 살고 있는 보석 인어들의 노래를 아니 깊은 바닷속 티어크라운에서는 아름다운 보석을 지닌 인어들이 헤엄치며 노래하고 있다더구나. 이런 아름다운 인어들이 공격에 처하면 어떡하냐고 걱정 말렸구나 얘야. 우리 인어들은 자기 스스로를 지킬 힘 정도는 가지고 있고 우리를 지켜주신 바다님이 계시지 않니? 물론 바다님은 얼어붙으셨지만 바다님의 힘을 이어받은 두 발 달린 쿠키가 있으니 괜찮단다. 이 이야기를 듣는 어릴 적 나는 항상 바다와 달이 노래하고 춤추는 꿈을 꾸었다. 달과 바다의 노래라는 컨셉은 달빛 출사와 바다의 중 스토리에서 가져온 것 같군요. 조개 장식과 파도 같은 머리에서 바다의 모습을, 보라색 하늘과 별 같은 장식에서 달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네요. 이야기를 전해주는 스토리 설명이 스킨 설정을 돋보이게 해주고 있습니다. 짜릿한 펑크 스타일 크림소다 맛 쿠키. 크라운 펑키에서 지원받은 의상을 입고 락 페스티벌에 간 크림소다 맛 쿠키. 그런데 코코넛 스태프들이 가수로 착각해 얼떨결에 무대에 올라가게 되었다? 하지만 걱정과 다르게 부드럽지만 짜릿한 목소리로 락스핀을 터뜨리니 무대는 그야말로 폭발적 반응. 이번엔 펑크 스타일로 변신한 크림소다 맛 쿠키. 크라운 펑키에서 지원받은 의상답게 검은색과 체인을 주로 사용하면서 펑키한 느낌을 살리고 있습니다. 얼떨결에 무대에 올라갔지만 최선을 다해 노래할 것만 같은 모습이 크림소다 맛 쿠키 나와서 좋네요. 빛을 두른 검 크림소다 맛 쿠키. 하늘의 신전에 도전할 자는 누구든 날 꺾고 할 거야. 하늘의 신전의 문 앞에는 도전자들을 거꾸러 온 크림소다 맛 쿠키가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 치열하게 쌓은 쿠키들을 보면 함께 데려나고 싶어 어쩔 줄 몰란다고. 하지만 크림소다 맛 쿠키가 끼어들면 도전자가 사라지니까 조금만 참아줘. 하늘의 신전의 문을 지키는 크림소다 맛 쿠키입니다. 화려한 의상이 기사의 느낌을 부각하고 있고 차분한 보라색을 사용하며 성스러운 느낌도 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빛나는 노란색으로 포인트까지. 컨셉에 어울리는 의상 디자인과 색 선택이 멋진 스킨이었습니다. 러블리 블루 리본 크림소다 맛 쿠키. 로팜풍 최고! 로맨스 판타지풍 의상을 입은 크림소다 맛 쿠키입니다. 하얀색, 하늘색, 파란색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차분하면서도 단정한 기사의 느낌을 주고 있네요. 의상과 리본에 줄무늬를 잔뜩 넣으면서 로맨스 판타지의 분위기도 살리고 있습니다. 쿠키 아닌 쿠키님의 스킨입니다. 꿈기차의 임시차장 크림소다 맛 쿠키. 어느 날 크림소다 맛 쿠키는 꿈색의 정거장에서 밀키웨이 맛 쿠키를 만났다. 저기 임시로 차장 좀 해줄래? 그렇게 하여 크림소다 맛 쿠키는 임시로 차장이 되었다. 아직은 미숙하지만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밀키웨이 맛 쿠키 대신에 꿈색의 정거장 임시차장이 된 크림소다 맛 쿠키. 차장 모자와 의상이 아주 귀엽게 잘 어울립니다. 크림소다도 마음에 들었는지 눈이 반짝반짝하네요. 웨이브 가진 머리가 귀여우면서도 색다른 느낌을 주고 색으로 구분된 의상과 검은 디자인이 멋진 스킨입니다. 스킨 뽑기 영상도 만들어주셔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 백합님의 스킨입니다. 시원하고 톡 쏘는 매력의 크림소다맛 쿠키. 체리콜라와 더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해 콜라 학교에 입학한 크림소다맛 쿠키. 열심히 연습해 콜라의 매력을 얻게 되는데 하지만 특유의 시원함 때문에 완벽한 콜라가 되지는 못했다고. 과연 크림소다와 체리콜라는 완벽한 더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체리콜라와 더 친해지기 위해 콜라의 모습이 된 크림소다맛 쿠키. 전체적으로 갈색을 사용했는데 약간 밝은 톤을 택하면서 콜라의 느낌을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팻도 콜라색으로 바뀌면서 깔맞추는 점이 귀엽습니다. 뀨. 바다의 푸른 진주 아이돌 크림소다맛 쿠키. 어느 한 바다에 있는 무대, 그 무대의 주인공은 크림소다맛 쿠키였으니 크림소다와 뽀글방울의 시원시원한 매력으로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 인기는 여러 개의 진주처럼 눈부셨다고 한다. 의상과 머리에 진주를 다수 사용하면서 푸른 진주 아이돌이라는 컨셉을 살리고 있습니다. 뽀글방울에게도 진주를 달아줬네요. 진주를 포인트로 준 의상 디자인이 크림소다에게 잘 어울립니다. 푸른 바다와 그 위에 펼쳐진 반짝이는 진주를 연상하게 하는 스킨이었습니다. 레몬이 되어버린 크림소다맛 쿠키. 어느 날 검수 훈련 후 목이 말라 어떤 물약을 먹었더니 색이 반전되어버렸다. 색이 반전된 것 때문에 성분도 레몬으로 바뀌어버렸다고. 그러나 크림소다맛 쿠키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도 시원하게 검수 훈련 연습을 하러 간다. 물약을 먹고 레몬이 된 크림소다맛 쿠키입니다. 전체적으로 노란색으로 바뀌고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줬네요. 모자에 있던 체리도 레몬으로 바뀌면서 컨셉에 충실합니다. 상큼한 느낌이 배가 된 스킨이네요. 원어리님의 스킨입니다. 넓은 바다의 파도검사 크림소다맛 쿠키. 넓은 바다 위 소다 레이피어를 들고 파도를 가르며 검을 두르는 크림소다맛 쿠키. 시원시원하게 파도를 가르면 바다의 밑 끝바닥까지 다 드러내는데 그런 크림소다맛 쿠키의 검술은 아무도 이길 수 없다. 파도검사라 컨셉에 맞게 기사같은 복장과 마른 모자를 더해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정한 의상이지만 언밸런스한 상의 디자인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네요. 검 디자인도 살짝 변화를 주면서 검술 실력이 더욱 높아진 크림소다맛 쿠키의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울의 푸른 눈고양이 크림소다맛 쿠키. 겨울에 첫눈이 내리면서 깔끔하게 옷을 입은 크림소다맛 쿠키. 아카데미 학생들은 그런 크림소다를 보고 한눈을 파는데 하지만 귀엽다고 방심했다간 큰코 다칠걸. 겨울이 되어서 고양이 옷을 입은 크림소다맛 쿠키입니다. 모자 부분에 눈을 뿌린 듯한 하얀 스프레이와 포근해 보이는 옷 디자인이 겨울의 느낌을 잘 살리고 있네요. 무기에도 탄산 대신 눈 결정이 들어가면서 겨울 컨셉을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비버군님의 스킨입니다. 약과마을 암행어사 크림소다맛 쿠키. 약과마을이 평화로운 이유는 바로 크림소다맛 쿠키 덕분. 적들이 들어오면 재빠르게 해치워버린다는데 약과마을 암행어사가 된 크림소다맛 쿠키입니다. 학생회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암행어사와도 잘 매치가 되네요. 거기다 크림소다에게 어울리도록 재해석한 암행어사 복장도 눈에 띕니다.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적인 고유함이 공존하고 있네요. 일러스트와 스킨 뽑기 모션도 만들어주셨습니다. 소다제도 호캉스 크림소다맛 쿠키. 여름이 다가오면 항상 소다제도를 방문한다는 크림소다맛 쿠키. 두려운 해적이 와도 날카로운 손으로 무찌를 수 있다는 사실. 소다제도에 방문한 크림소다맛 쿠키입니다. 휴가를 와서 그런지 복장이 편하고 자유로워 보이네요. 노란색 계열 원피스를 입으면서 노란색 의상을 들려주고 머리도 푸른색과 노란색 그라데이션으로 바뀌었습니다. 멋들어진 모자까지 씌워주니 휴가로 완성. 우산으로 두려운 해적단까지 물리친다니 엄청난 검술이군요. 그랜드 챔피언 크림소다맛 쿠키. 수천 년간 수련해 드디어 그랜드 챔피언이 된 크림소다맛 쿠키. 후광이 너무 강해 가까이 다가온 평범한 쿠키들은 아이씨 눈이 멀어버릴 정도라고. 그랜드 챔피언이 된 크림소다맛 쿠키입니다. 황금빛이 돌도록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고 있고 검도 거대해지면서 챔피언의 느낌이 물씬 풍기고 있네요. 우승자의 권위와 당당함이 충분히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뽑기 영상도 같이 보도록 할까요? 레몬님의 스킨입니다. 기사를 꿈꾸는 귀족 크림소다맛 쿠키. 치열하게 경기가 이루어지는 경기장 안 언제나 1등석에 앉아 경기를 바라보는 쿠키는 바로 크림소다맛 쿠키. 귀족인 그녀는 언제나 마음속으로 기사를 꿈꾸고 있다. 귀족을 컨셉으로 한 크림소다맛 쿠키로 의상에서부터 귀족 향기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고풍스럽고 하늘하늘한 옷에서 고귀한 느낌이 묻어나오고 있군요. 모자의 체리가 보석같이 변하면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반짝이고 똘망한 눈에서 기사를 꿈꾸는 귀족촌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네요. 냐님의 스킨입니다. 푸른 승리의 여신 크림소다맛 쿠키. 푸른 승리의 여신 크림소다맛 쿠키는 맑은 하늘 아래 빛나는 결투에서 승리를 이끌어준다. 그녀의 고결한 마음을 담은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모두에게 승리의 희망을 전해준다고 하는데
승리 여신이라는 컨셉도 함께 화려해진 외관과 여신다운 복장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푸른색에서 점점 초록빛이 되는 그라데이션 머리가 아주 예쁘고 왕관, 리본, 날개, 체제 장식 등을 꾸며주면서 각 부분마다 심심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액세서리들이 각자 존재감을 뽐내면서도 과하지 않게 서로 어울리는 멋진 스킨입니다. 새싹님의 스킨입니다. 메스모라이저 크림수다마 쿠키. 갑자기 이상한 곳에 떨어진 크림수다마 쿠키와 체리콜라마 쿠키. 갑자기 강제로 정체모를 춤을 추게 된다. 하지만 멈추려 해도 마음대로 안 됐다. 크림소다는 어떠한 이유로 최면에 걸리게 된다. 그리고 괴상한 표정으로 춤을 추는 크림소다마 쿠키. 결국 마지막에 체리콜라마 쿠키도 최면에 걸려 이상해진다. 그리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과연 크림소다와 체리콜라는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메스머라이저 복장으로 변신한 크림소다마 쿠키입니다. 의상과 롤러스케이트 트윈테일까지 원작의 모습을 잘 반영하면서도 크림소다의 아이덴티티를 살리고 있네요. 하지만 세뇌가 되면... 세뇌가 된 모습까지 원작 그대로 잘 표현했습니다. 이쿠와 크림소다가 은근 닮은 점을 활용해서 만든 재밌는 스킨이었네요. 반짝이는 호수의 주인 크림소다마 쿠키. 어느 날 크림소다마 쿠키는 눈을 떠보니 호수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란 크림소다마 쿠키. 일단 침착하고 호수 주변을 돌아다니며 탐험하고 있었다. 갑자기 얼굴에 차가운 물을 맞았는데 어라라 꿈이었네요. 그것도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크림소다에 물을 부었다네요.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에 올 때마다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수의 주인이 된 크림소다마 쿠키입니다. 하늘색, 푸른색, 보라색으로 이어지는 그라데이션 색이 아주 예쁘네요. 머리뿐만 아니라 옷에도 동일한 패턴을 적용하면서 고요한 분위기를 제대로 살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푸른 느낌과 나비로 포인트를 주면서 물속성의 크림소다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루리올님의 스킨입니다. 달콤한 사랑을 전하는 우체부 크림소다마 쿠키. 풋한 쿠키들의 사랑이 가득 담긴 편지를 전해준다는 우체부 크림소다마 쿠키. 자기 전 베개 밑에 편지를 놓으면 자는 사이 크림소다마 쿠키가 마음을 품고 있는 이에게 전해준다는데 이번에 우체부가 된 크림소다마 쿠키.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이 순수한 크림소다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체부에 어울리는 귀여운 모자와 체리장식까지 사랑을 담은 편지를 전해주는 설정이 술선수원은 크림소다의 성격까지 잘 반영하고 있네요. 요구르카 사막의 달콤한 호위무사 크림소다마 쿠키. 요구르카 사막에서 모래 바람이 불어올 때 폭 쏘는 소다양의 뒤를 돌아보면 어디선가 나타난 크림소다마 쿠키가 뒤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 요구르카의 호위기사가 된 크림소다마 쿠키. 라일락마 쿠키의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인지 의상이 요구르카 풍이 되고 보라색 컬러를 선택하면서 의상과 마스크를 칠해주었습니다. 머리도 동그랗게 양쪽을 묶어주면서 색다른 스타일로 표현했네요. 민첩해 보이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컨셉과 잘 어울립니다. 다랑마씨님의 스킨입니다. 신천냥이 무당 크림소다마 쿠키. 어느 날 신내연을 받고 무당이 된 신천냥이 무당 크림소다마 쿠키. 무당이 됐어도 검술 연습은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악귀나 령들을 퇴치하는 무당이 되었다는데 이번엔 무당으로 변신한 크림소다마 쿠키. 전통적인 무당 의상을 제대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모자부터 검의 장식, 의상과 방울까지 곳곳에서 한국 전통 무당 요소를 채용하고 있네요. 무당이란 색다른 컨셉을 각각 소품으로 잘 표현했고 깔끔한 선으로 그림을 마무리하면서 멋진 스킨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딸기 조아님의 스킨입니다. 상큼 달달 멜론 크림소다마 쿠키. 달콤한 멜론 시럽을 잔뜩 뿌리고 상큼한 생멜론을 가득 넣었더니 멜론 향이 강하게 풍기는 맛을 가지게 된 크림소다마 쿠키. 색다른 모습도 충분히 매력있다는 말을 주면서 자주 듣지만 정작 자신은 왠지 모르게 어색해한다고 한다. 어떤 모습이든 크림처럼 부드럽다가도 톡 쏘는 검술은 변하지 않으니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길. 예전에 갈틱폰에서 멜론소다 컨셉으로 스킨을 그리셨는데 공모전에서 제대로 멜론소다 컨셉의 스킨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초록색을 사용하며 멜론의 느낌을 잡아주고 거대한 멜론 장식으로 머리를 묶어주며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아이스크림 모자와 체리를 더해주면서 멜론소다 컨셉을 더욱 강화하고 있군요. 보기만 해도 달달하고 시원한 멜론소다 스킨이었습니다. 만우절 크림소다마 쿠키. 또 시합에서 져서 방울방울 웃는 크림소다마 쿠키. 그런데 아이씨 눈물이 세상을 물바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온 대륙이 침수되기 시작됐다는데 누가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을까?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만우절 컨셉으로 만드신 스킨입니다. 시합에서 져서 울고 있는 크림소다라. 이거 귀하군요. 얼마나 울었는지 체리콜라가 배를 타고 있을 정도입니다. 울지마라 크림소다. 핫도그님의 스킨입니다. 가을 속 보리차의 향기. 이 스킨은 가을의 풍성한 감성을 담은 스킨입니다. 진한 보리가 부드럽기만 해서 녹아내리는 게 일품이죠. 그리고 은은한 보리차의 향기는 가을의 시원한 햇살 아래 상쾌한 바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늘보리 컨셉으로 스킨을 만들어주셨습니다. 크림소다가 탄산이다 보니까 탄산음료 쪽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독특하게도 보리차를 컨셉으로 잡으셨습니다. 갈색 계열로 머리와 의상이 변경되면서 아늑한 느낌을 주고 있네요. 가을과 잘 어울리는 느낌이라 포근합니다. 검도
화면도 하늘보리 라벨 느낌으로 그려주면서 컨셉을 살리고 있네요. 독특한 설정과 귀여운 그림으로 구현한 스킨이었습니다. 한행님의 스킨입니다. 포근한 어느 연말 크림소다마 쿠키, 겨울이 다가와 따뜻한 옷을 입은 크림소다마 쿠키. 아침에는 다른 쿠키들과 포근한 연말을 즐기지만 밤이 되면 집 밖으로 나와 달빛 아래서 모닥불을 쬐며 여러 이야기를 나눈다고 한다. 연말을 컨셉을 잡으면서 따뜻하고 포근해 보이는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보라색과 자색을 넣으면서 차분하고 연말 느낌이 물씬 풍기네요. 동그란 모자와 벨 장식도 연말을 상징하는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에서는 배경에 달이 뜬 겨울 하늘을 그려주면서 연말의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크림소다와 함께 보는 연말 좋은데요. 순무님의 스킨입니다. 타오르는 붉은 열정. 타오르는 붉은 열정을 가진 쿠키. 머리카락은 염색했다고 한다. 타오르는 붉은 열정에는 스킨 이름에 걸맞게 분홍색 머리를 염색하면서 그 열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표정도 평소보다 더욱 진지해 보이면서 결의를 표출하고 있네요. 간단하게 반전된 색이지만 적절한 색 선택으로 색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에나님의 스킨입니다. 톡 쏘는 여름화채 크림소다마 쿠키. 피서 시즌을 맞아 달콤 상큼하게 무장한 크림소다마 쿠키. 달달한 과일들과 신선한 사이다의 조화를 위해 많이 공들여서 수영복을 준비했다는데, 그럼 크림소다가 아니라 크림사이다인가? 화채라는 컨셉에 맞게 다양한 과일들을 품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파인애플, 메론, 체리, 사과가 있고 화채를 만들기 위한 사이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얼음을 넣어주면서 시원한 느낌이 배가 되네요. 검 대신 튜브와 빨대를 들려주면서 화채 컨셉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컨셉을 중심으로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손 배치가 멋진 스킨이었습니다. 꼬마 검사 크림소다마 쿠키. 언젠가 많은 쿠키들을 구할 수 있는 검사가 되기 위해 날마다 검수를 달려야 하는 크림소다마 쿠키. 물론 아직 어린 만큼 수련이 힘들 때도 있지만 친구인 체리콜라마 쿠키 함께라면 어떤 장애물도 두렵지 않다고 어린 시절에 크림소다마 쿠키를 그려주셨습니다. 어릴 때도 당당해 보이는 표정은 그대로군요. 머리가 짧고 키도 작지만 당찬 성격은 어릴 때부터 타고난 것 같습니다. 조그만 모습이 아주 귀엽고 의상과 소품이 잘 어울려서 상상력을 잘 표현하신 스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빛의 수호자 크림소다마 쿠키. 우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태초로 돌려보내드리죠. 은하수를 통해 여러 우주를 돌아다니며 은하계의 위협이 되는 존재들을 베어버리는 하나의 별빛. 공간을 도약하며 펼치는 그녀의 검술은 눈물 정도로 빛나 적들은 그의 눈이 먼 채로 쓰러진다고. 우주를 지키는 크림소다마 쿠키입니다. 스페이스 노바 세계관을 바탕으로 고글, 의상, 검을 디자인했네요. 미래형 디자인을 통해서 고도로 발달된 미래 기술을 잘 표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라색을 사용하면서 우주 배경과도 잘 어울리게 색 선택을 했네요. 실제로 일러스트를 보시면 우주 배경에 녹아든 크림소다를 볼 수 있습니다. 행성과 자일리토 플래닛도 넣어주면서 우주를 제대로 표현했네요. 예린님의 스킨입니다. 태양의 검 선택받은 자 크림소다마 쿠키. 드디어 태양의 검술대에서 우승한 크림소다마 쿠키. 태양의 검을 쥐자 머리와 옷이 변했어. 하지만 성격은 여전히 맑고 솔직한 성격이지. 크림소다마 쿠키의 노력이 우승으로 갖다 준 것 같아. 크림소다마 쿠키 우승 축하해. 태양의 검술대에서 우승하고 태양의 검을 뽑은 크림소다마 쿠키입니다. 태양의 검의 영향을 받았는지 머리에 태양이 생기고 전체적인 컬러가 붉은색으로 바뀌었네요. 검술대 우승자다운 화려한 의상과 검이 잘 어울리고 푸른색을 조금 남기면서 원래의 모습에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모습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크림소다의 원래 성격이 남아있다는 점을 눈과 머리에 푸른색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재미있습니다. 스케치를 통해서 컨셉에 많은 고민을 하셨다는 점도 볼 수 있었네요. 스킨 뽑기 모션을 만들어주셔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캔디님의 스킨입니다. 우리들의 아이돌 크림소다마 쿠키. 짠! 아이돌로 데뷔한 크림소다마 쿠키. 하하. 아이돌로 데뷔한 크림소다마 쿠키. 머리를 옆으로 묶으면서 귀여움을 더해주고 리본이 달린 아이돌 복장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무대에서도 밝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것만 같네요. 귀여운 쿠키가 귀여운 옷을 입어서 더더욱 귀여운 스킨이었습니다. 마법소녀 크림소다마 쿠키. 버터우즈마 쿠키의 마법소녀물 영화에 캐스팅된 크림소다마 쿠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마법소녀물에 캐스팅되어 마법소녀 모습을 한 크림소다마 쿠키입니다. 이번에도 귀여운 헤어와 의상을 더해주면서 크림소다의 귀여움을 배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도
그 존재감이 잘 나타나고 있네요. 나야 크림소다맛 쿠키 유미노님의 스킨입니다. 무림에간 크림소다맛 쿠키. 무림에 도착한 크림소다맛 쿠키. 대나무 숲을 지나고 있던 중 들리는 쇠붙이는 소리에 소리가 들리는 곳을 가보니 태양검술대회에서 보았던 익숙한 두 쿠키가 실력을 겨루고 있었다. 뛰어난 실력에 멍하니 쳐다본 크림소다맛 쿠키. 싸움이 길어지자 졸고 말았는데 일어나 보니 석양이 지고 있었고 앞에 있던 두 쿠키는 어느덧 사라졌다. 무림에서 검술대회를 보던 크림소다라는 컨셉에 맞게 대형의 대나무를 가득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은색 머리를 바꾸고 화려한 부상과 붉은 건까지 더해주니 크림소다의 느낌을 살리면서 색다르게 이미지 변신을 했네요. 여러가지 컬러를 채용하여 곳곳에 사용하면서 화려함과 차분함이 동시에 느껴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당한 표정에서 검술 실력도 뛰어나 보이는 스킨이네요. 오염된 복제보석의 힘 크림소다맛 쿠키. 설탕백조를 탈락시켜 본 적이 있는 석류맛 쿠키. 설탕백조의 힘 샘플을 이용해 설탕백조가 들고 있던 보석의 모조품을 만드는데 성공한다. 몇 개를 만들어 대륙 곳에 뿌리는데 우연히 숲을 지나가던 크림소다맛 쿠키가 보석의 매혹적 잣대에 홀려버리고 말았다. 석류맛 쿠키에 맞는 모조품 이터널 스위트에 홀려버린 크림소다맛 쿠키입니다. 설탕백조 쿠키가 탈락했을 때에 검은색과 붉은색 컬러를 주로 사용했네요. 화려한 의상과 장식, 날개까지 더해주면서 강렬하고 화려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표정에서 미묘한 악의 기운 느껴져서 컨셉을 잘 살리고 있네요. 코리킹님의 스킨입니다. 가장 빛나는 명예경찰관 크림소다맛 쿠키. 500년이 지난 쿠키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마음을 가져 명예로운 쿠키가 된 크림소다맛 쿠키. 하지만 거기에 따른 무거운 대가가 이번엔 경찰관이 된 크림소다맛 쿠키. 푸른색과 보라색의 그라데이션 섞으며 화려한 헤어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정한 경찰 제복도 잘 어울리고 경찰 모자와 경광봉으로 컨셉을 더해주고 있네요. 크림소다맛 쿠키의 성격과 경찰이란 컨셉을 잘 이어주고 일그림을 표현한 스킨입니다. 하루님의 스킨입니다. 달빛을 가르는 검 크림소다맛 쿠키. 해가 지고 밤이 되던 어느 날 반짝이는 건물까지 쿠키가 나타난다. 그 쿠키가 검을 뚫으면 반짝이는 별들이 생겨나며 밤하늘이 푸르게 빛난다고. 하지만 그 정체라는 쿠키는 거의 없다나. 달과 별을 컨셉으로 디자인한 스킨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랏빛을 은은하게 담으면서 밤하늘을 표현했네요. 곳곳에 흩날리는 탄상과 별 장식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특히 포즈를 유려하게 잡아주면서 컨셉을 더욱 살리고 있고 하늘하늘한 옷, 팔과 다리를 휘감은 장식으로 여신의 느낌을 표출합니다. 곳곳에 별을 넣고 눈에는 달 모양까지 넣으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네요. 컨셉을 정하고 이에 어울리는 색과 포즈 선택, 의상과 장식 꾸미기까지 여러 방면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치님의 스킨입니다. 보랏빛 라일락의 검사 크림소다맛 쿠키. 검사로서 열심히 수련하다 어느 날 라일락에 스며져 보랏빛 라일락의 검사가 되어버렸다. 라일락에 스며들어서 라일락의 검사가 된 크림소다맛 쿠키입니다. 하늘색에서 점점 보라색으로 물들어가는 머리가 인상적이네요. 의상도 보랏빛으로 입혀주면서 컨셉을 살리고 라일락 머리 장식과 라일락 검으로 소품에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단정하게 내려빗은 긴 머리도 크림소다에게 잘 어울리네요. 보라색을 차분하게 사용하며 은은한 느낌을 준 스킨이었습니다. 영왕성님의 스킨입니다. 신입 디저트 가디언 크림소다맛 쿠키. 설탕백조의 선택을 받고 디저트 가디언이 된 크림소다맛 쿠키. 아직 처음이라 조금 서투르지만 디저트 파라데스 지키겠다는 열정만큼은 따라할 쿠키가 없다고 한다. 디저트 가디언이 된 크림소다맛 쿠키입니다. 남들을 위해 잘 나서는 크림소다맛 쿠키이기에 디저트 가디언이란 역할도 잘 어울리네요. 머리에 날개 장식을 추가하고 날개 같은 팔을 더해주면서 블루슬러시맛 쿠키 느낌도 풍기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색깔을 사용하면서 화려한 디저트 가디언 느낌을 잘 살리고 있네요. 크림소다맛 쿠키라면 디저트 파라데스 도 잘 지켜줄 것 같습니다. 스곰님의 스킨입니다. 졸업생 대표 크림소다맛 쿠키. 학생회장에서 졸업생 대표까지 피나는 노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선 크림소다맛 쿠키. 이를 증명하듯 높게 지켜올린 깃발과 옷에 달린 여러 개의 훈장들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다.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는 크림소다맛 쿠키의 눈이 영원히 반짝이길. 졸업생 대표가 된 크림소다맛 쿠키입니다. 크림소다 깃발을 당당히 들고 있는 모습과 무수한 훈장, 자신감 넘친 표정에서 졸업생 대표의 자격을 보여주고 있네요. 단정한 제복과 망토가 근사하고 단발로 자른 모습도 크림소다에게 잘 어울립니다. 수수짱! 학생회장에서 졸업생 대표까지 크림소다맛 쿠키의 미래가 기대되는 멋진 스킨이었습니다. 10개의 진주님께서 크림소다맛 쿠키 스킨 공모전을 기념하며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체리콜라와 검수 대결을 하는 크림소다맛 쿠키네요. 악마와 천사를 컨셉으로 두 쿠키 의상도 새롭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서로 상관되는 컨셉과 디자인 대조를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를 돋보이게 만드는 멋진 일러스트네요. 중앙에는 커런트 쿠션을 안고 있는 미네씨와 일러스트 소개하는 진주님을 그리면서 축전의 느낌을 더욱 곱돋아주고 있습니다. 멋진 축전 그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크림소다맛 쿠키 스킨 공모전 참여작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컨셉, 다채로운 컬러 선택, 멋진 그림과 영상까지 볼거리가 풍성한 스킨 공모전이었네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천받은 후보 중에서 다음 스킨 공모전 쿠키를 발표합니다.
크림소다맛 쿠키의 스킨 공모전이 개최되었습니다. 쿠모타카 쿠오분에서 활약하면서 그럼 전 시간제 쿠키 스킨 공모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봐.